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난 건가요? 아, 그거는 지금도 좋은 하루 되시라는 얘기지. 벌써 끝낸 우리가 아시잖아요. 영상을 보면 좋은 하루가 되실 거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달콤한 네.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메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또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비엔나 커피 있죠. 네. 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비엔나에서는 뭐라 부를까? 뭐라 부를까요? 내가 물어봤지. 여러분 카페에서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요. 다섯 글자예요. 바로 아 아인슈페너라고 네. 합니다. 비엔나에서는 비엔나로 부르지 않고 바로 아인슈페너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어때요? 이런 바로 소프트한 크림을 올려서 카페 비엔나라고 아인슈페너라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또 핫에서 아인슈페너를 즐기듯이 아이스에서도 아인슈페너를 한번 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메뉴 뭐 똑같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페 아이스 카페 꼼반단을 배웠잖아요, 그죠? 네.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네, 물. 예, 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메뉴가 참 이렇게 간단하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김치 볶음에 물 들어가서 끓이면 김치찌개. 물 많이 넣어서 끓이면 김치국. 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정말. 이게 바로 요리잖아, 요리. 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또 고기를 양념에 재서 볶으면 제육볶음? 그렇죠. 그냥 볶으면 두루치기.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커피 요리사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커피 요리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피 기계 기술자였고 또는 커피 추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기계 잘 고치고 아무리 추출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아메리카노고 맞아요. 라떼고 결국 요리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림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과일즙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랄까 야채. 야채? 비트. 비트. 그죠? 제가 예전에 여기다 오이즙을 넣어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네. 어떤 분이 딱 드시더니 오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이즙 같은 것도 굉장히 상큼하면서 크림의 느끼한 맛을 또 잡아주고. 그 너무 괜찮겠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본적으로 만드는 걸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 저러고 아 똑같네 진짜 이렇게 나만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아 라떼 우리 그때 배웠던 라떼 배웠던 카푸치노에 아 저 거품 대신에 크림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 요 크림, 두 번째는 요 크림, 세 번째는 뭐 아메리카노에 우리가 크림을 띄울 수 있지만 네. 또 한 거 띄워. 라떼 위에도 크림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사님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이스 카페 비엔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댕크림, 두 번째는 소프트 크림, 세 번째는 그 라떼 비엔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도피어를 먼저 붓겠습니다. 도피어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바로 두 잔이라는 뜻입니다. 두 잔.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물을 제가 부을 건데 물도 항상 냉각된 보시면 이렇게 얼음 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래야 얼음이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부실 때도 이렇게 벽쪽으로 해서 부수는데 크림이 올라가야 되니까 한 이렇게 2cm 가량 띄우시고 부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크림 들어갈 공간 뺀 2cm 가량.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떼 비엔나 하니까 어때요?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2cm 가량. 어때요? 기본도 똑같죠? 베이스가. 그래서 그냥 크림 커피하고 들어갔으니까 커피하고 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여기는 또 커피하고 우유가 또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때요? 바로 크림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소 가스를 이용한 크림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눕혀서 한 바퀴는 잔 4백을 딱 돌려주고 한 바퀴는 세워서 어떻게 해요? 완전 세워서 한 바퀴 돌려주고 그다음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꽃 모양
이렇게. 그리고 어디요? 그럼 장식은 우리가 일반적 그 카페 꼼빤나 만들 때도 제가 커피 띄워쳤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띄우셔도 되고, 뭐 아몬드나 땅콩 같은 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근데 항상 얘하고 잘 어울리는 거를 뿌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크림 스푼을 떠서 이용해도, 스푼을 떠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어때요?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요? 이 크림을 한번 부어볼까요? 라떼도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거 부으실 때는 얼음 위에다 부어야지, 그냥 가운데다가 그냥 쑥 부어버리면 그냥 쑥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아주 모양 찰지고 좋은 아이스 카페 지엔나가 만들어지겠죠. 어디 또 그림도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번엔 또 무슨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은 참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고민스러운 거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항상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고민만 하지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니까. 아무래도 크림이니까 더 이렇게 그 그림 자체가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훨씬 더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또 한번 그린다면, 또 이렇게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뭐 저같이 이렇게 그림을, 미술을 또 못하는 사람들도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아 잘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더 잘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어때요? 아이스 카페 비엔나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죠? 네, 집에서는 어때요? 보온병 또는 도깨비 방망이, 커피는 어때요? 인스턴트 커피,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자, 뭐 여러분이 이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걸 또 보셨으니까 이제 또 커피숍 가서 당당하게 뭐 아인슈페너, 네, 아이스 카페 비엔나 이렇게 있으면, 아 그때 방송에 그거구나, 네, 라고 알 수 있겠죠. 먹는 것 또한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아이스 카페 꼼빤나처럼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스는 잔이 좀 크다 보니까 450ml 정도 돼요. 16온스 그러니까 16온스하고 조금 뭐 16온스만 우리가 계산하면 뭐 사실은 480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네, 뭐 1온스가 사실은 정확히 30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한 450 정도 지금 되는 잔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크림이 코에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때요? 스트로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크림은 좀 질소가스를 이용한 크림은 되니까. 물론 요것도 어때요? 뭐 티스푼이 없다면 어떻게 먹어요? 빨대로. 빨대로 어떻게? 그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빨대로 커피와 같이. 역시 많이 먹은 사람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떠지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때요? 좌우로, 상하로 젓지 말고 좌우로 살짝 크림을 녹여서 같이 크림과 커피를 같이 빨아서 드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크림 따로 커피 따로 먹기 때문에 크림은 달고 커피는 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메뉴 만들 때는 어떻게 하도 그렇게 먹으니까 밑에다 시럽을 막 넣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제가 이런 참 좋은 유튜브 방송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살짝 녹인 다음에 드시고. 근데 얘는 또 한 모금 다 녹여버리면 어때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 해서 조금씩 고상하게 드시자고요. 자, 얘는 어때요? 이제 소프트 크림이니까 어때요? 똑같이 마실 수도 있지만 양이 있으니까 위에 커피 먹기 너무 힘드니까 스트로, 크림, 커피. 내려.
그 내려가면서 위에서부터 크림 빨고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주 소프트한 크림의 맛과 그다음에 커피의 조화가 잘 일어나겠죠. 이런 갈 때는 어떻게 아무래도 좀 진한 아메리카노가 좋겠죠. 네, 연한 것보다 진한 게 그래야 그 크림하고 조화가 되니까. 맞아요. 어떤 차이가 또 느껴져요? 얘 확실히 깔끔하고요. 얘가 조금 더 묵직한 묵직함. 느낌이어서 크림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맞을 것 같고, 조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또 이게 또 유행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크림들이 워낙 많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요즘 수입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 크림 쪽으로 많이 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거. 뭐 이거는 뭐 시중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카페 라떼 위에 띄웠기 때문에 그냥 라떼 비엔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카페 라떼 거품 올라간 거랑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죠. 네. 뭐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죠? 우유가 들어가서 단맛도 더 많고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라떼 비엔나 주세요 그러면 아마 못 알아줄 수 있으니까 여기 카페라떼에 크림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카페라떼에 크림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크림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주문했는데 바리스타가 근데 좀 원가가 그래봤으면 좀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께 알려주신 게 바로 아이스 카페 비엔나였습니다. 네, 아이스 카페 비엔나 혹은 아이스 아인슈페너. 그 아인슈페너. 네.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네. 어떻게 뭐 유익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이스 카페 비엔나 한 잔으로 또 행복한 날 되셔야죠. 네. 행복한 날, 달콤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곳에서 종료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또 아이템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